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또 토요일날 왔다가 오늘 또 월요일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여전히 예쁜 저희 꽃밭. 어제 그제 설악산에는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온도가 조금은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빠졌어요.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들 막 들여놓느냐고 바쁘던데 저는 아직도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또 꽃을 심었답니다. 지금 여거 설아 저쪽에 있거든요. 설아 있는데 또 하나 심어봤어요. 저는 그 설아를 처음에 심을 때 11월, 거의 12월 다 돼서 심어서 혹시 얼어 죽지 않나 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꽃을 예쁘게 봤는데 올해는 옮겨오고 그러다 보니까 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거또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가 분홍색이 될지 빨간색이 될지 색깔은 모르지만 이렇게 심었어요. 그냥 털지 않고 밑에 뿌리 쪽만 이렇게 충격 이렇게 뿌리 막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말려 있어서 그거 풀어내주고 가운데만 조금 털고 그냥 이대로 심었답니다. 내년에 꽃이 피어줄까요? 아직 애기라서 모르겠는데 겨울을 나고 나면 꽃이 피어주겠죠? 예쁜 진한 분홍 구절초. 제가 어제 구절초 빨간 거를 데리고 오려 했는데 구절초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빨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데리고 왔어요. 못 데리고 오고. 아유, 아스타 그냥. 그래도 잎은 막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꽃을 피워주고 저기 삼색찔레인데 흰색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층꽃이 다 졌어요. 이렇게 층꽃이 이렇게 다 졌는데 지금 제가 아는 유치인이 홍순이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인천에 계시는데 저한테 영상이 왔어요. 이상하게 이게 나무는 한 나무인데 봄에 피고 가을에 꽃이 폈는데 두 색깔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뿌리를 한번 보여달라 그랬어요. 나무를. 아, 요 끝에 안 피나 이거? 꽃봉오리 요건 안 폈는데. 근데 요렇게 씨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받았는데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희 유치인인 홍순이님께서 저에게 층꽃이 희한하게 피었어요. 나무는 하나인데 흰색이랑 보라색이 같이 피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그래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 저에게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꽃밭이 그냥 매일 볼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면 여기는 섬이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거기에 이렇게 꽃도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지난 주말에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셨답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뿌리 쪽도 한번 나무가 한 나무인 거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보이지는 않죠. 근데 나무가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라색이랑 흰색이 같이 이렇게 핀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혹시 또 다른 분도 이런 적이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흰색이랑 보라색이 너무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한 나무에서 두 색깔이 올라오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쁘다. 메리골드. 아니, 이거 뭐지? 미니 백일홍. 아유, 여기는. 요거는 메리골드이고, 요거는 메리골드 여기 쓰러져 있던 애예요. 완전히 황금색이네요. 메리골드인지 백일홍인지 헷갈릴 정도로 색깔이 같다 보니까 요거는 메리골드고요. 메리골드는 씨방 여기 슬슬 있는 데가 다르죠? 요거는 미니 백일홍. 미니 백일홍이에요. 아우, 예쁘죠? 노란색. 이거는 노란색이고, 요거는 완전히 오렌지 색깔. 진짜 노란색은 그냥 평범한 노란색은 이거는 노랑이라기 그러기보다는 얘는 그린이에 가까워요. 그린색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노랑이 아니라 그린색 같아요. 진짜 예쁘죠? 막바지 그냥
여기는 일찌감치 피기 시작해서 나무들이 이제 지고 있어요. 이제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 또 비가 온대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꽃들 씨앗을 받기가 정말 힘드네요. 아이고 예쁘다. 백일호. 키 큰 백일호. 아, 저는 이거 한번 캐다가 못 캤는데 걱정됩니다. 클레마티스는 아무래도 꽃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무는 꽤 컸는데 이것도 이제 겨울 되면 이거 잎이 다 마를 텐데 아유 그래도 나무가 사라져서 아주 다행이랍니다. 꽃을 못 봐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맙답니다. 클레마티스. 아이고 진짜 볼 때마다 이거 아쉬워요. 이걸 다 잘라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 좀 온도가 좀 늦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유 예쁘죠. 진짜 이렇게 하나를 피워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불새나무거든요. 불새나무가 지금 이제 또 꽃 피려고 꽃봉오리가 잡혀있는데 얘는 여름에도 꽃을 피워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니까 이게 노지 월동이 안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더니 예쁜 사장님이 자르라고 그러는데 얘를 잘라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바싹 잘라서 들어가려는데 조금 난감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다할리아는 아니 다할리아가 아니라 얘는 뭐지? 과꽃은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씨도 못 받고 씨도 맺히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엉망이랍니다. 진짜 여기도 쓰러졌네. 메리골드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이쁘죠? 이런 색깔도 있더라고요. 이런 색깔 이것도 신기하고 얘네들은 아직도 꽃이 안 폈고 아유 언제 피려고 언제 피려고. 이거 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색깔이 진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두 가지잖아요. 이런 색이랑 완전 얘는 빨간 같아. 특이합니다. 아주 메리골드 점점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이번 주에는 요 꽃을 볼 수 있겠죠? 국화. 이 지금 국화 이게 국화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진짜 자우지가 얘는 삽목했는데 요 꽃봉오리 잡혔어요. 삽목해 놓은 건데 여름에 진짜 힘들더니 그래도 살아가지고 많이 했는데 많이 못 살았어요. 많이 말라버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잎을 보니까 얘가 쑥부쟁이 같아요. 쑥부쟁이 같은 느낌? 어제 제가 예쁘른에 가서 잎을 한번 봤더니 쑥부쟁이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또 더 진한 국화네. 어머. 얘는 잎 꽃이 쟤보다 더 진할 것 같아요. 아유. 점점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국화입니다. 얘는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 쑥부쟁이 같은 느낌. 얘는 확실한 구설초인데 분홍색이 되려나 흰색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예뻐. 아스타 여전히 예뻐요. 얘네들이 이제 벌써 폈다고 이제 다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지는 과정에 있는 듯 합니다. 이것도 예쁘고 쓰러져 있는 키드 잡으면서 뭘 쓰러져 가지고 있는 아스타 겹 아스타들. 아유 여전히 예쁜 뭐지? 초코 코스모스. 우와 여기 많이 폈다. 여기 많이 폈네요. 여기. 아이고 정상적인 얼굴. 아이고 보기 힘들어. 이렇게 초코 코스모스예요. 이거 예쁘죠. 완전히 부뚤레아도 여전히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골드 피라미드 이제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자수정이 지금 이렇게 많이 번졌잖아요. 근데 요게 남부에서는 노지월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얘를 퍼담아 가야 될 텐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올해 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꽃이 진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화분에 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석참 베토니드? 베토니도 오늘 이렇게 심었어요. 드디어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 화분에 있던 애 쟤는
죽었어요. 말라서 죽었어요. 이런 애들은 얘는 이제 글록시니아인데 집에서 저희 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희마리가 없어서 꽃도 못 보여주고 그래서 그냥 일리 데려다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여기서 생기를 얻은 다음에 담아가려고요. 요 보세요. 에델바이스. 이런 애들이 이제 뿌리가 다 활착이 되고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생기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새로 심어놓은 꽃들. 그리고 여기 해랭이 여전히 예쁘죠? 아유, 요 국화는 또 보여드려야죠. 진짜 예쁘죠? 국화. 이게 가야 소국일 것 같기도 하고. 야, 대박이다, 대박. 여기 지금 얘네들 큰 송이가, 세 송이가 한꺼번에 다 피면 대박 엄청날 것 같아요. 어우, 얘네들 웬일이에요? 얼굴 큰 다 알냐? 지금 다들, 꽃님들 보니까 다 알냐? 다들 지금 예쁘게 꽃 피고 있죠? 저희도 다알리아가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장난 아니에요. 여전히 예쁜 노란색, 오렌지색. 오렌지색 정말 예쁘죠?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주 막 싸워요, 벌들이. 키가 엄청 커가지고, 얘는, 키가 엄청 커요. 키가 크니까, 예쁘다. 얘네들은 이제 뒤늦게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꽃은, 이제 꽃이, 글쎄요, 꽃이 며칠이려나 모르겠어요. 쓰러져갖고, 여기 이제 또 하나 핀다.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유, 에키네시아. 요것도, 이제는 씨앗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겠어요. 요건 예쁜 애니까 요거 씨앗 맺히면 요 자리에다 그냥 직파를 한번 해보려고요. 얘네도 씨앗 뿌리면 된다 그래서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다른 저 뒤에도 한번 요걸 뿌려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요거 노란공이에요. 노란공이 또 이렇게 얘는 이제 그 큰 화분에 있는 거 그냥 화분째 이렇게 땅에 묻었어요. 지금 여기 고추 뽑은 자리인데 여기다 그냥 아예 심어서 그러니까 화분째에 묻어가지고 겨울 한번 놔보려고요. 또 덮음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안 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번 또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땅에 묻었답니다. 제가 낮에 왔더니 아침에 오고 지금 낮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꽃이 올해가 활짝 폈어요. 용담. 아이고 예쁘다. 이것도 흰색 펜스테몬 같은데 얘가 꽃이 피다가 못 올라오네요. 아이고 애기 용담. 애기 용담도 지금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은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아유 용담 이렇게 낮에 와야 꽃을 본답니다. 아주 요 미니 송엽국도 낮에 오니까 이렇게 꽃을 보네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는 이유가 아침에는 꽃을 못 보던 게 점심때 오면 이렇게 또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여기 채송화도 이제 제가 그냥 놔뒀더니 꽃이 이제 얘네들이 꽃이 그렇게 여름만큼 그렇게 많이 피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몇 색깔별로 조금 잘라서 들어가야 될 텐데 조금 지금은 지저분하고 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머 여기 자금성 세시화가 여기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여기 났나 봐요. 여기 자금성이 여기 하나 있네요. 저기 화분에 하나 있었는데 내년엔 여기 자금성 좀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이거 보세요. 이것도 노란공이거든요. 노란공이 지금 이 항아리에 있는 건데 이것도 싹 잘라가지고 아유 가까이 계신 분 있으면 이거 좀 나눠주고 싶네요. 아주 그냥 너무 아까워서 항아리 다시 이제 싹 뽑아서 다시 심든지 그래 그렇게 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은에서 티보치나 하고 서양 동백 또 데리고 왔어요. 요거 티보치나 요거는 요대로 그냥 큰 화분에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서 다육이 흙으로 테두리에는 다육이 흙으로 넣어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과습하면 안 되니까 화분이 조그맣게 키우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똑꽃도 피고 그래서 얘를 함부로 건들지 말고 마사토나 뭐 양가에 사이드에다가 넣어주고 그대로 큰 분에다가 옮겨줘야 되겠어요. 어머나 여기 이거 뭐지? 뱀무. 뱀무가 이렇게 또 꽃이 폈네요. 이거 뱀무 꽃이에요. 예쁘다. 지금 오니까 또 꽃을 봤네요. 아침에는 막 바쁘게 해다 보니까 요 꽃도 못 봤거든요. 오늘도 저의 꽃들 또 눈맞춤 해보고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유, 예뻐요. 아주 한낮에 오니까 더 예뻐요. 아침보다 더 예뻐요. 진짜 메리골드가 얘는 호신가 봐요. 종류가 진짜 많네요.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겹으로도 막 여러 색깔이 있지만 요거는 또 호시예요. 요게 호신 것 같아요. 요거는 호시고 요거는 또 겹이고.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겹도 있고 호도 있고. 예뻐. 함께 저희 꽃밭 구경하시니까 행복하셨나요? 오늘도 오후 시간도 남은 시간도 고님들 행복하시고 이제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또 전국적으로 비 오고 나면 추워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여기 누워서 크는 애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